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이 결혼에 대한 문제, 재물 문제, 돈 많이 버느냐, 그리고 결혼은 어떻냐, 배우자는 어떻냐, 이런 질문은 단골 메뉴입니다. 그러므로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진로 문제, 굉장히 질문 많이 받습니다. 어떤 길을 가는 게 좋냐? 아이들은 직업에 대한, 학교에 대한 과 선택 문제를 많이 질문하고, 어른들은 어느 방향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느냐? 이것 또한 단골 메뉴입니다. 이 사주를 제가 오늘 여기서 하나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일주가 기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미일주. 기미일주는 태어난 날짜가 기미다 해서 간여지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여지동이라는 것은 뭐냐? 천간과 지지가 간여지동. 천간과 지지가 같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갑인, 을묘, 경호, 정사 이렇게 쭉 나가는 천간과 지지가 갖는 것을 간여지동이라 합니다. 간여지동을 이렇게 같은 일주를 갖고 있으면 보편적으로 가장 먼저 결혼운이 약하다고 합니다. 이 기미를 갖고 태어났다. 누구를 막론하고 기미 일주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이 기 자체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오행상 토를 이야기해 줍니다. 토. 토인데 습한 땅이다. 습토라고 그러죠. 습토. 습한 땅인데 밑에를 보니까 미토를 갖고 있다 해서 건토. 그러니까 건조한 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겉은 위는 약간의 수분 기운이 있으나 밑에는 굉장히 열기를 품고 있는 건조한 흙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모래사막 같은 닫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기는 남자에게는 목 자체가 여기서는 직업을 이야기해주고 자녀를 이야기해줍니다. 직업과 자녀. 여자에게는 목 자체는 뭘 이야기하냐? 직업과 배우자를 이야기해줍니다. 배우자, 남편. 자, 기미 일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남자에게는 목 자체가 목이 이 안에서 입고돼 있다는 것은 뭐냐? 힘을 좀 못 쓰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왜 그러냐면 이 밭이 있는데 건조한 밭이기 때문에 밭에는 어떤 목적물을 심어줘야 하는데 이 밑에는 푸석푸석하고 수분기운이 거의 없다. 수분기운이 없으니 어떤 오행상 목적물을 심었을 때, 이 심었을 때 이 안에서 수분 기운이 없으니 잘 자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밭을 갖고 태어났는데 수분 기운이 없으니 어떤 목적물을 심었을 때 이 목은 자라지 못하고 고사되고 만다. 여기에 화기마저도 더욱더 들으면 목은 타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므로 기미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남자는 직업과 자녀 문제에서, 여자는 직업과 배우자 문제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직업 문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변동수가 많이 있다 혹은 변동을 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말은 기미를 갖고 있으면 직업운과 배우자 문제에서, 남자는 자녀 문제에서 남몰래 한숨을 쉬고 있다.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기미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시에서 수분의 기운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보죠.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기미 자체는 안 커면 찐빵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령 겉으로 성공했다 해도 늘 한숨과 마음고생을 하고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반의 성공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전한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늘 목에 고니까 신경성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다. 이 말은 한숨소리를 많이 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미 일주를 갖고 태어난 난다면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된다면 태기는 절대 이 기미날을 잡지를 않겠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기미날에 아이 출산 태기를 잡는다면 태어난 시간에서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주고 조우를 이루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려지동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런 가려지동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다. 만약에 가빈을 가지고 있다. 가빈. 가빈은 여기는 벽화가 있습니다. 설기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똑같은 가려지동을 갖고 있어도 을류 같은 경우는 설기처가 없고 막혀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해를 갖고 있다. 개해는 간목 자체가 설기처가 있으니까 조금 괜찮고 만약에 신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신유는 설기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차이가 어떤 차이냐. 을묘일주를 갖고 있거나 신유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개해나 갑인일주 같은 가려지동을 갖고 있어도 결정적으로 배우자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여기는 극단적으로 갈 수 있고 여기는 융통성 있게 발휘를 할 수가 있다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설기처가 있다. 지장간에서 설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연성을 발휘하나 이런 경우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똑같은 기운을 갖고 있어도 가려지동에서 이렇게 섬세하게 차이가 나니 이걸 꼭 유념해서 풀어줘야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미를 갖고 태어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너무 좀 푸석푸석하다. 수분 기운이 전혀 없다. 수분 기운이 없으니 어떤 목이 들어왔을 때 못 산다, 힘들다, 아니면 아프다 하겠죠. 그러므로 기미일주는 아프다. 이 말은 뭐냐? 남자에겐 자녀 문제로 본인이 아프든지 자녀가 힘들게 가든지 여자에게는 본인의 힘들 배우자 문제로 힘들든지 아니면은 직업 문제에서 힘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기미를 갖고 있으면은 태어난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럴 경우에 갑진을 갖고 태어났다. 갑진을 갖고 태어났을 때 이 키토는 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갑목이 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갑목이 떴는데 3월달, 음력 3월달, 양력 4월달의 갑목이니까 얘는 뿔쑥뿔쑥 자랄 수밖에 없다.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갑기 합을 하면서 이 안으로 12운상에서 입구가 되게 돼 있다. 입구가 되면은 이런 경우는 잘하다 마는 경우를 이렇게 봐줘야 합니다. 기 자체는 갑목을 내가 특관을 했다. 특관을 했으니까 갑목을 취했는데 취하고 보니까 좋아서 취하고 보니까 허수아비 같은 사람을 취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갑목이 들어와서 맥을 못 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맥을 못 춘다는 것은 아프거나 아니면 직장을 잘 다니다가 관두거나 아니면 어떤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 결혼 전에는 참 괜찮았는데 연애 시절에는 괜찮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직장도 관두게 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 자체는 갑목을 먹여 살게 한다. 갑기 합을 했으니 토로 변했으니 내가 기를 갑목을 내가 먹여 살게 한다 이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전체가 토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얘가 이 안에서 힘쓸 수 있는 것이 안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정도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배우자가 있고 좋은 배우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꽝이 된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들어왔는데 힘을 못 쓰니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을 취했는데 나에게는 불량 남자로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옥 자체가 진토에서 잘 뿌리를 때리고 있으면 상황이었는데 이 안으로 만들면 주거자리로만 들어오면 맥을 못 추고 있구나. 왜? 사오미 곧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신화도 한번 보자. 근데
만약에 시가 있으면 기사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사시. 기사시는 또 다시 화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 오, 미가 또 공역으로 하나가 끼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화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기투가 또 내 앞에 나란히 있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비견이든 비겁이든 같은 글자가 쓴 비겁은 뺏어가는 세력이지만 비견은 나란히 한다는 거예요. 나란히 세력이에요. 어깨를 나란히 하기 때문에 꼭 이럴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내가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한다. 아니면 내가 무슨 장사를 한다면 똑같은 장사가 옆에 치고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해서 늘 나눠 먹는다.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은 뺏어 먹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독과점이 될 수가 없다. 뭐든지 함께 나눠 먹게 된다.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포장마차를 하게 됐는데 포장마차를 하고 나니까 또 옆에 앞에 포장마차가 또 생기고 이런 현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늘 경쟁하면서 가져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이 천간과 전체적으로 보면 화토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화와 토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화토가 많이 있다. 화가 토가 많이 있다면 사주 흐름이 늘 나는 경쟁과 함께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여기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간여지동인데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좋은 사람 줄 아는데 힘을 못 쓰고 있구나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태생이 정미 태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미 태생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전체 흐름을 보면 화와 토로 전반적으로 전체가 이루어졌다. 갑기는 합을 했다. 밑에 토를 갖고 있으니 토로 변했다. 그러면 전체가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죠. 화토로 이루어지는 양신 성삼격 사주로 이럴 때는 봐줘야 합니다. 두 오행으로 이루어졌구나.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용신을 어떻게 보냐면 화토도 보지만 금까지를 봐줘라. 금까지. 그러나 수가 들어오는 것은 지극히 불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때는 또 다시 인수 들어온 것도 반기지는 않는다. 인수가 화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또 인수가 들어오는 것은 지극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이때는 금의 기운 자체가 아니 금의 기운 자체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화토로 가지고 들어왔다면 화 양신 성삼격 사주인데 양신 성삼격은 화와 토가 들어오는 것은 무방하고 금까지 들어올 때는 가장 좋고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다시 화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반기지는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금을 가장 반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리고 수의 기운 자체와 목의 기운 자체를 별로 반기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와 목을 반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주에 이렇게 간목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튼튼하게 있는데 이 기토는 간목을 반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하, 그러면 이 사주는 결혼을 안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결혼 안 하고 살래 이렇게 할 수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운의 흐름을 한번 보자. 사오미 들어오고 신술로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지금 53세입니다. 14세에서 24세 사이에 이때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24세 결혼을 한다면 화기가 워낙 넘치고 이 자체에 공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학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어머니 문제와 아버지 문제도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미가 들어올 때 그러면 24세에서 34세에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정미가 같은 정미끼리 들어왔다. 그러면 미 자체가 들어오면 축을 갖고 들어오는 거라 축미 축을 때리니 이때는 다시 목이 입고가 되니 24세, 34세는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좋지가 않았다. 혹은 나는 남자에 대한 문제는 가슴 아래로 보기 때문에 결코 나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봤을 때 나는 결코 결혼하지 않고 살래?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이때 누군가 돌아왔지만 나에게 아픔이었다. 누군가를 사귀었지만 아픔이고 고통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신이 들어왔다. 무신이 들어왔을 때는 이때는 결혼하고 잘 살아야겠죠. 그런데 이때도 결혼 문제가 충분히 조건은 형성이 되어 있고 신자진 수국을 갖고 있는데 왜 여기서 결혼이 성립이 되지 않느냐. 무토란 건토가 다시 한번 들어왔다는 거지, 건토가. 그리고 토의 기운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심하다. 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다. 토가 많아지고 있다. 토가 많으면 목 자체는 꺾이고 있다. 이걸 이야기죠. 목절이 된다. 토다 목절이 되니 이때로 결혼에 대한 문제는 별로 효력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12신상에서 보면은 이때는 신자진 해면이 해당이 되니까, 해면이라면 신 자체는 뭐냐? 겁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겠죠. 겁살. 겁살에 해당이 되니 이때는 뭐냐? 동분서주하지만은 지극히 불안정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체포, 압류, 수색, 구금 혹은 지극히 불량하고 상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 무신에서는 굉장히 재물 모으기가 힘들었다. 오히려 돈을 벌려고 하다가 돈이 쪼개지고 있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주가 가장 중요한 결혼에 대한 문제가 과연 여기서 형성이 되어있냐. 44세에서 54세 현재 기후대운에도 결혼 문제가 성립이 되냐. 내가 갑기 합을 하고 있지만 다시 기토가 들어서 다른 것이 갑기 합을 하니 있는 것마저 없어진다. 그럼 뭐냐? 이때는 온전히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이제는 결혼에 대한 문제가 머리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육아 돌으면서 진유 합금하고 사이축 금이 되니까 오히려 금이 많으니 목은 다시 굴절되니 이때 또한 지극히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사유축 돈만 벌어라, 활동하고 돈만 벌어라,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주는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냥 홀로 오히려 화려한 싱글로 사십시오. 이렇게 권유한 거고, 본인 또한 자기는 결코 결혼할 마음이 없다. 나는 오히려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분이 많이 돈을 좀 벌었습니다. 어떤 걸 갖고 돈을 벌었냐? 당연히 토를 갖고 벌었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굉장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잘 벌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경술대원에서 또 다시 부동산을 갖고 돈을 버냐? 여기서 보면 술 자체에서 술미 형사라고 진술 상충하고 축술미 형사를 하니까 이때는 이 사주야말로 절대적으로 내 앞으로 문서를 잡지 말고 오로지 소개만 해줘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내가 잡는 것은 큰 아픔이요. 이때는 내가 소개만 해주라. 상충으로서 두들 까주면서 변경변화를 해주니 이거야말로 소개하고 아니냐. 그래서 저는 다시 이 10년 동안도 부동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되 단 당신 앞으로 매입한 것은 반대다. 이걸 이야기해준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다시 여기에서 다시 갑경충을 때리고 진술성 상충을 때리면 이때 과연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야말로 가장 조금 힘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때는 남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인을 만나서 여기는 애인을 만나서 54세에서 64세 지금 53세지만은 반드시 이때는 애인을 만날 것이다. 본인은 결혼을 안 하고 애인은 사귀겠죠. 애인은 사귀겠지만 여기서 애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불보다 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운명이다 생각하고 약간 털어낼 생각하라. 이 말은 남자로 인해서 고통받을 것을 참고하라. 그러나 님 위에 이미
맞을 준비로 올라가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다. 모르고 맞는 것보다는 알고 맞으라 이 말이겠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안 만나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안 만날 수 있느냐? 기가 막힌 남자가 들은데 어떻게 안 만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서는 염려해두라 이걸 얘기죠. 이것은 이 사주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었지만은 활동하고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었지만은 배우자에 대한 기운은 약했다 이걸 얘기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용을 써서 오히려 결혼을 하게 된다면 사주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굉장히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